초등학교 때 그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었는데 그때 5, 6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도로 따지면은 그게 83, 84년도 그때였는데 계기는 이제 저희 집에 딸이 참 많아요. 딸이 다섯에다가 남동생이 이제 늦게 저하고 그것도 8년이 터울이지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많다 보니까 또 어머님이 부모님이 이제 좋아하세요. 참 예술을 좋아하시고 그 이렇게 즐기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참 노래도 잘하셨고 재주가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막 이쪽으로 이렇게 풀지는 못하셨지만 그래서 그 이제 언니들하고 저하고 아이들한테는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진짜 언니도 이제 피아노를 하고 뭐 미술을 한 디자인 뭐 쪽 하는 언니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용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동네 무용학원에 재미삼아 다녔었는데 이제 언니가 선화예고 피아노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같이 중학교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는지도 모르게 전공이 그냥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선화예고에서 쭉 다니면서 뭐 이제 무용과로 진학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태어나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많잖아요. 이제 처음에 부모부터 친구, 선생님, 배우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저는 참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잘 만났지만 만난 스승분들도 선생님들도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선화예고에서는 황희연 선생님이 이제 참 아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화의 초대 무용부장으로 계셨던 배정혜 선생님하고 같이 연결이 됐고 그러다 이제 리을무용단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쪽 이제 창작이 주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딜레마가 오더라고요. 이게 현대무용일까? 과연 한국춤을 모토로 개발시켜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전통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박변천 선생님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만으로 좀 뭐가 부족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진 감독님이 어떤 기획하는 이런 진옥섭 감독님 연출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명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춤을 보니까 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이제 그러다가 파고파고 하다가 또 김은태 선생님 그 최상소고 하시는 김은태 선생님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같이 뭐 아주 긴 세월은 아니지만 같이 한 시간이 참 보람됐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감녀 선생님이라고 얼마 전에 그 공연을 한번 하셨었는데 굉장히 정말 뭐 대한민국 최고의 명무로 인정받으실 만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직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는 그분들한테는 제가 아직은 부끄러운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감히 스승으로 꼽고 싶은 분들인 것 같아요. 춤은 뭐 워낙에 중앙 무대로 박변천 선생님 통해서 진출한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호평받고 즐겨 추고 그런 춤인데 워낙에는 저도 이제 박변천 선생님을 통해서 접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짧은 뭐 이렇게 보고서나 논문을 좀 써보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일단은 뭐 진도 지방 무형 문화재 18호로 지정이 돼 있는 춤이고요. 근데 이제 문화재를 받으신 분은 박병천 선생님은 아니세요. 그쪽에 아직 진도에 계신 장성천 선생님, 박관영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추는 거는 저는 이제 비디오를 영상 자료를 통해서만 봤는데 굉장히 토속적인 거 그대로 민속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박병천 선생님은 그거를 무대화시키는데 굉장히 성공했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현대화돼가는 전통을 그 프로시늄 무대에 맞게
너무나 구성이나 연출 같은 거를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특징은 다른 이제 경상도 북춤하고 조금 틀린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잔잔하면서 가락 위주로, 그러니까 북을 장구처럼 가지고 노는 경상도 북은 첫박에 이렇게 한번 빵빵 쳐주고 노는 반면에 요거는 계속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듯이 달래가면서 북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남성적이지만 그것을 여성이 춤으로써 굉장히 중성적인 멋도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구성을 하셔서 참 다들 좋아하는 어떤 이제 한 작품이 됐고, 장단은 보면은 굉장히 흥겹잖아요, 춤 자체가. 그래서 흥겨울 때 춤은 춤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옛날 농사일에서 이렇게 노동요를 부르듯이 노동무로서 추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변형이 돼서 오면서 굉장히 흥겨운 춤으로 알려졌는데, 흥겹다시피 처음에 이제 자진무리로 시작해서 인사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거리 두도막이 있고, 그 다음에 자진무리 두도막이 있고, 흥으로 마지막에 좀 풀어주는 동살풀이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박병찬 선생님은 호성을 꼭 하세요. 야차, 암은 뭐 이런 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석구석의 재미들, 그래서 다시 국거리로 맺어서 이제 끝이 나는 게 원래 박병찬 선생님의 작품 패턴인데, 저는 이제 전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스승님들이 좋은 춤을 굉장히 작품화시켜서 어떤 문화재 보유로 지정받을 만큼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신 업적은 인정은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 춤을 그대로 출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감 선생님 항상 큰 가르침이 스승에게 꼭 배우되 자기 춤을 춰라. 서푼 짜리라도 자기 춤을 춰라 라고 항상 하신 게 기억에 남고, 그래서 왜 그 작품을 학습할 때는 배우지만 무대나 어디서 뭐 즐기고자 할 때는 자기 몸짓으로 자기가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감히 이번에는 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 조감연생 민살풀이 춤의 어떤 그런 멋이랄까 그런 것도 한번, 아직까지는 뭐 흉내에 불과하지만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김은태 선생님의 최상소거 춤의 어떤 나오는, 그분은 정말 공중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실 만큼 달인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그 일생을 바쳐서 그런 완성된 그런 것들의 연출. 그래서 제가 보는 눈으로 조금 이제 흉내도 좀 내봤고. 예, 근데 아직은 불가하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정말 내 모 춤을 통해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이제 나름대로 그런 시도가 저한테는 도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아직은 양껏은 아니지만 조금 새로운 진도 북춤, 또 하나의 뭐 아주 흥겨운 놀이 그런 부분으로 다시 되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무대에 씁니다.